본인 손 일로 와. 허웅? 허웅, 네. 네. 아빠 이름이? 하자 세트입니다. 그러면 모친 존함은? 응? 모친? 엄마 이름은? 네가 유식하게 나오니까 내가 또 유식하게 나가자. 그래요. 아빠. 그래. 아빠는 뭐 하는 분이에요? 농구 선수. 에. 얼마큼 잘하는 분이에요? 많이. 많이요. 아빠랑 얼마 만에 한 번씩 만나요? 너무 자주 못 만나서 섭섭해요? 아니요. 그만하면 됐어요? 네. 그럼 옹이는 커서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농구 선수. 아빠처럼? 네. 어때요? 소질이? 제가 네. 집에 자주 없잖아요. 네. 그러면 가끔 집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막내가 네. 여기 아빠 집이 어디야? 그래서 물어봐요. 그 우리 집인데 아빠 네. 집은 어디야?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합숙소에 가끔 오잖아요. 그러면 아빠 집은 거기고 여기는 우리 집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두 분이 밤에 같이 저 주무실 때도 애들이 왜 여기 와서 저 아빠 집 가서 왜? 그렇게 진짜요? 그렇게 있다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더 쌀랑거리고 애교스럽고 그렇죠. 이 녀석은 좀 그래도 사내답고 예, 큰아들 장남 같고 쟤는 막내고 그게 아드님이 농구를 하게 되네요. 그 험한 그 또 선수 생활을 선물 왜 안 줘? 선물 왜 안 줘? 아 선물 줘야지 선물 줘야지 잠깐만 선물 있어요? 뭐 텔레토비 있어? 큰일 날 뻔했네. 그래도 준비했네. 아 텔레토비가 마침 잘 됐다. 고맙습니다. 어? 빨간 건 노란 건 중에서 둘 다 꺼? 아니야, 동생 꺼주자. 동생 꺼주고, 어이구! 빠져버렸어. 집어넣으면 돼, 집어넣으면 돼. 자, 가서 집어넣어. 우리는 똑같은... 그래, 아빠 해달라고. 똑같은 색깔만. 아, 똑같은 색깔. 무조건 똑같은 거. 그 준비 여길 잘해. 수고 안 했으면 난 아주 이상한 아저씨 될 뻔했네. 아, 이거 나중에 바꿔주세요, 뽀로. 네. 뽀로 바꿔주는데, 뽀로. 바꿔줄게. 걱정하지 마. 방송국에 그런 거는 많다, 딴 거는. 훈아, 춤 한번 치자, 훈아. 그래, 춤 한번 추면. 선물 나 음악. 선물 또 줄게, 선물 또 줄게. 자, 음악 좀 주세요. 이제 또 뭐 아빠하고 같이. 노래 부를래? 노래 부를래? 무슨 노래? 썬가드 노래 부를까? 썬가드 나도. 둘이 같이 한번 해봐. 커다란.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해. 시작.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데 통통통가슴을 쪼개니 소위 보이네 아빠한 쪼갠 후에 나와내 와주고서 우리 모두 아무인 것이 나게 울어요 그거 이렇게 빨라 노래가 싹싹싹싹싹싹싹싹싹 쭉쭉쭉쭉 써. 오늘 쌍가도 한번 보여. 쌍가도 노래 자, 쌍가도. 오지게 자리 놓고 가고 싶어도 지금은 갈 수 없는 저는 우주에 아름답고 신기한 우주에게 이루어져. 아, 나 모르는가.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저기 훈이하고 웅이 유치원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유치원 친구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얘기를 나눕시다. 그럴까요? 예. 그래서 또 뭐라고들 그러는 거지? 뭐라 그랬지? 보자. 지금 엄마 자고 있는 모습이야. Yeah.
아빠한테 뭐 아빠 선물 준비했나 봐. 아이들이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어때 유치원도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을까? 특히 훈이가 네.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해. 우미도 물론 좋아하지만 네.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랑 헤어질 시간이니까 유치원을 둘 다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빠는 아침에 이제 골프를 나가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웅이는 큰애니까 유치원을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네. 둘째는 하는 얘기가 엄마 나 유치원 안 가고 싶고 아빠랑 골프 같이 놀면 안 돼? 골프장에서 그런 얘기를 네. 해요. 네. 그러면 그렇게 가고 싶... 근데 아빠는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예. 어떡하니? 예. 그럼 거기서 이제 아빠 헤어지는 거 보면 막 울어요. 거기 앞에서 아빠한테. 근데 그렇게 자주 만날 기회도 없는 아버지를 아이들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끔찍이 밝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빠가요? 아니 애들이. 아, 아이들이 아빠. 저희 아버지한테 특별히 매달리는 이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네. 저는 이제 제가 혼자 아이들을 교육을 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이 말 안 들었을 경우는 야단도 치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아빠는 맞지. 가끔 가끔 들어오시지만 네. 아이들한테 이렇게 야단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어요. 예. 항상 아빠는 자상한 아빠, 좋은 아빠, 엄마는 나쁜 엄마. 항상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아빠가 오면은 굉장히 좋아하고. 예. 그러면 본인은 정작 떨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일장일단이 있겠죠. 좋은 점은 뭐냐면요. 항상 아빠가 전지훈련 나가고 외국 나가는 기회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항상 새로운 면이 많아요. 이렇게 새로워요. 아... 그리고 배웅 나가고 마중 나올 때도 항상 새롭고. 그 애인 같아요. 네. 네, 항상 늘 좀 그런 기분이에요, 저는. 아, 권태가 네. 없으시고. 네, 권태로움은 전혀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항상 공항 나갈 때도 좀 설레고. 그래. 그런데 우리 식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빠지니까 네. 아무도 집에 전화를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 옆에 그냥 있었던 사람이지 나의 실체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너무 미미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남편 허재 선수가 집에 없으면 오는 전화가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래요. 그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섭섭해요? 조금 공허하, 좀 이렇게 외로울 때가 있죠. 전화도 하고 좀 쓸쓸하죠. 혼자 있는, 왜냐하면 아이들 잘 시간에 재워야 되고 네.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제 아이들 자고 난 다음에 제 혼자 있는 시간인데 네. 웅이 아빠 있을 때는 시간이 제한 없이 전화가 자주 와요. 선후배들이 네. 네. 전화가 많이 오는데 네. 아빠가 없을 경우 전화가 거의 그렇죠, 안 와요. 그렇죠. 거의 네. 오지 않지. 내가 해줄게 이제. 아니 근데 느끼셨죠. 네, 그 소외감 느낀대요. 근데 소외감 사실 느끼는데 네. 그만큼 아빠 전화 오는 거는 아빠 전화밖에 안 와요. 전화는 참 자주 하는 편이에요. 베일이 가끔씩 집에서 좀 소리가 나야지. 남편 없다고 어디 나갔다고 잠잠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죠. 전화는 자주 하신대잖아요. 전화는 우리 아빠 자주. 외국에서도 자주 전화를 참 자주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뭐 그 운동선수들이 그런 것에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세세하지 못한 편인데 네, 웅이 아빠는 그런 면에서는 섬세하고 네.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 때까지 아침 네. 점심 저녁 중간 네. 중간 전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석 대만에서도 뭐 저 팬레터가 네. 오고 거기도 스포츠 신문에는 아주 허재 선수의 일거일동이 늘 대서 특집 난리래요. 예. 뭐 그렇다는데 실제 뭐 선물들도 정말 공수가 되어오고 그래요. 예, 예. 대만에서 네, 이거 이게 아빠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남편이 예, 웅이 아빠 이제 남편이 예. 가지고 왔는데 네. 이렇게 그 외에 먹을 것도 많이 가지고 그래요. 먹을 것 대만에서는 한국 팬들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뭐래요? 이게 12지신상이에요. 12가지 건데 이걸 이제 예. 이게 지금 한지인가 봐요. 네, 한지. 한지 그런 거죠. 그거를 이렇게 오려서. 대만에서는 그런 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이나 이런 거 만들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대만에서는 이런 걸 만들어서 가위로 한 번을 이렇게 오리게 되면은 끊기면 안 돼요. 이어지게 끝까지. 그래서 대만에서 이런 게 참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코트에서 서로 그 언어 소통은 안 되지만은 그 팬들의 열기, 우리 한국에서 오빠 부대만큼의 열기가 이렇게 느껴져요. 그 옛날에 대만에서 한번 스카우트 제가 왔었거든요. 네. 대만에서 한 5년 전에 스카우트 제가 왔었는데 네. 한국 농구보다 약간 뒤처지니까 이제 안 갔고요. 네. 그리고 대만에 가면 어릴 때부터 대만을 자주 가다 보니까 네. 그 좀 인기가 그 대만의 농구 인기가 좀 우리나라만큼 이 열광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좋아해요, 저를. 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이제?
저는 지금 한 그 뭐 체력이 닿는 데까지 네. 운동을 하고 싶은데 네. 뭐 벤치에 앉아 왔다가 뭐 한 10분, 5분 정도 뛰는 선수는 되고 싶지 않고요. 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체력이 닿을 때까지 하고 싶은데 네.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체력 관리를 하면 뭐 한 4, 5년도 더 뛸 수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체력이 닿을 때까지 하실 일이 참 많으시네요. 네. 힘 다해야지. 힘 닿는 데까지. 힘 닿는 데까지. 그래요. 가족들조차도 네. 그렇게 자주 만날 기회가 없다는 허재 선수를 우리가 한 시간 가량을 함께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네. 바깥에서 애들이 안달이 났어요. 아빠 빨리 끝내고 내보내달라고 네. 안달이 났어요. 네.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뛸 각오가 충분히 돼 있는 허재 예. 선수 그리고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내조에 힘을 기울이는 부인 이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를 치는 것을 이 시간을 마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습으로 스쳐 지나는 그녀에게